안녕하십니까. 사비 MMA 중량급을 맡고 있는 투사 김현민이라고 합니다. 아, 투사라는 거는 간략하게 단어로 말씀드리면 싸우는 사람인데, 저는 그런 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자기의 목표나 꿈을 위해 싸운다는 뜻으로 네, 그렇게 해서 닉네임을 지어봤습니다. 지난 제가 큐브 MMA 블루마린 선수랑 시합할 때 입장하면서 저희 사비 MMA 깃발에 대고 경례를 한 것 같은데요. 그게 뭐 준비하고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저희 팀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고 가족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입장한 것 같습니다. 사비 MMA가 투사 선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한테는 가족 다음이고요. 제가 좀 더 강한 선수가 된 다음에 말하고 싶은데 언제든지 지켜주고 싶고, 제가 제일 앞에서 항상 그렇게 싸우고 싶은 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닥터존 큐브 MMA 소속 중량급으로 나오게 된 선봉장 최순태라고 합니다. 그 항상 솔선수범 하라는 의미로 지어주셔가지고 선봉장으로 짓게 됐습니다. 저희 팀들끼리 이제 시합 나가고 하면 예, 항상 팀원들 으쌰으쌰도 잘해주고, 그래서 딱 어울리는 별명 같아서 지었습니다. 원래 블랙컴뱃에 좀 관심이 있기도 했고, KMMA 아마추어 세미프로 리그 타이틀전을 블랙리스트 박찬수 선수랑 했었어요. 그거 보고 캡틴하남 최재형 관장님이 좋게 보셔가지고 그래서 같이 합류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마랑 세미 전적이 9승 2패예요. 근데 사실 뭐 프로무대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뭐 모든 분들이 전적이 많다고 해주시는데 전 그렇게 많다고 생각도 안 하고, 사실 프로 데뷔하는 만큼 좀 마음가짐도 이번에 같이 준비했으니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MMA 팀하고는 상당히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캡틴 하남 선수하고도 뭐 조금 세미프로 시합 때 인연이 있었고, 저희 팀이 또 그리고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큐브 MMA를 탈락시키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또 그리고 또 챔스까지 또 저희가 이겼기 때문에 저희 팀에 대한 상당히 뭐 분노라든가 뭐 이런 게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 개최 때부터 이미 저희가 이겼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저희 팀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기로 감독님 밑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너무 오래 준비해서 저는 그냥 빨리 오늘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일단 시합 날짜가 온 게 너무 즐겁고, 이따가 멋진 시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투사 선수랑 블루마린 선수의 경기를 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체급 차이도 조금 많이 났고, 사실 중량급이란 게 마이너스 100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블루마린 선수도 물론 좋은 선수지만 아직 경험도 많이 없는 선수였고, 제가 투사 선수랑 했을 때 그런 그림이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아직 걱정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블랙컴뱃 중량급이라고 하면 뭐 제가 댓글들도 좀 봤는데 네티즌 분들이 좀 막 느리고 체력도 안 좋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느리다기보단 좀 빠르고요. 일단 그래서 제 모습을 좀 빠른 모습을 좀 각인시켜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번에 좀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선봉장 선수 뭐 블루마린 선수의 복수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세미프로에서 상당한 기량은 인정하지만 블랙컴뱃 프로의 벽은 높다는 것을 제가 반드시 증명할 거고요. 블루마린 선수의 복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저의 승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챔피언스 리그 중량급 선수들이랑 모두 붙어서 뭐 이길 자신 있고요, 항상. 그래서 다 정리하고 넘버링 빨리 뛰고 싶은 마음. 그 큐브 MMA 소속인 정태진 선수, 블루마린 선수가 투사 형님한테 지셨어요. 근데 이제 그 복수 아닌 복수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형님 화이팅!
이어서 블랙호로 투사 입장!
치어도 안 돼. 상대 들어올 때 이번에 치고 잡고 킥 차고 할 수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지금 안 밀렸어. 안 밀렸어. 일어나 진짜. 가라 우리. 한 대 걸리면 가. 진짜. 머리 쓰면 돼. 머리 빼면 돼. 죽이고. 야 투사가 역시 지금 업그레이드 해서 나왔어요. 예전에 그 무기력함이 없어 첫 번째 경기 때. 두 번째 승리를 연속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보여주고 성공당은 역시 노련합니다. 경기 운영이 이건 루키다운 경기 운영이 아니야. 야 이 원래 맨 처음에 블랙컴퓨터 뛰면은 혈기로 싸우기 마련인데 그쵸. 오히려 선봉장이 도움도 진짜 좋게. 네 좋습니다. 블랙컴뱃 중량급 혹은 미들급 이상이 되는 무게가 많이 나가는 파이터들 중에서는 아주 그래플링을 잘하는 파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종 목표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최종 목표를 할 건 없고요. 앞으로 잡아주시는 대회에 차근차근 이기다 보면은 좋은 기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리스펙하거나 싸워보고 싶었던 선수는 있습니까? 양해준 선수.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이르겠지만 나중 되면은 꼭 한번 겨뤄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성공장 선수의 앞날을 저희가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검정님께서는 투사 선수가 시합을 거듭할수록 점점 더 실력이 느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인다고 하셨는데 사실 일과 운동을 지금 병행하면서 선수생활을 이어가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거는 모든 선수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와이프가 절대 밖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걸 근데 저희 이기룡 감독님 얘기 딱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제 이기룡 감독님 있어서 운동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잘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대표님 죄송합니다. 끝까지 했었어요. 아니 너무 못해요. 아 근데 그렇게 심한 것 같진 않습니다. 아까 쌍꺾기 막을 때 네. 아 손 그 발 맞았어요? 예 이걸로 막다가 그래서 보이는 것 같은데 확실히 예? 확실히 많이 부었는데 네. 아 죄송합니다 형님. 아, 끝까지 싸웠어야 되는데 아 자, 이렇게 돌려볼게요. 최고 맞췄어. 이렇게 최고 맞췄어. 현민이가 나한테 최고. 아 이렇게 부러지면 안 돼. 감사합니다. 지금 아픈 데가 특별히 없죠? 네. 여기 조금 부어 있는 정도인데. 네. 아쉬운 점은 없습니다. 제가 원사이드에게 진 샷이 맞고 최석태 선수 정말 강하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미프로 때보다 프로 때가 훨씬 더 강하신 것 같아요. 타격도 그렇고 어우 케이지에 이 밀어놓는 게 상당히 강했습니다. 죄송하죠 저희 팀이랑 이기로 감독님한테 제일 죄송하고 그거 말고 뭐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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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부자 선수 네. 정말 선봉장이라는 이름답게 뺏겼던 점수를 다시 원상복귀해놨습니다. 아, 어떠신가요? 그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너무 기분 좋고요. 일단 투사 형님에 대한 항상 리스펙이 있었기 때문에 뭐 투사 형님도 슬프시겠지만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좀 빠른 속도로 펀치도 좀 많이 내고 해보려고 그랬는데 투사 형님이 좀 기셔가지고 좀 힘든 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붙으려고 했고 붙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좀 중량급으로서의 모습을 좀 빠른 모습을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다음 경기는 좀 더 화끈한 모습으로 제 이름을 더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so average. Everybody wanna be number one, but when it comes to the race, she ain't trying to run. Everybody wanna stay on the top.